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Alice O.T.P. Phoenix.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을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 게임을 구성을 할 겁니다. 이번 책의 주제, 온라인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이니까 온라인상에 접속을 해서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게임. 지금 이제 앨리스랑 바비랑 둘이서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각자는 각 게임 한 사람은 앨리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는 얘는 뉴욕에 있고 USA에 있고 그리고 밥은 뭐 프랑스에 있다고 합시다. 있고. 두 명이서 온라인상에 각자의 모니터를 보고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각기 이렇게 두 개의 그리드가 자신의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자기의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다섯 가지 형태의 도형이 자기 보드에 위치를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밥도 자기 위치에 있을 텐데 뭐 밥이 어디에 섬이 어떻게 위치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단지 이제 까만색과 초록색으로서 뭔가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서 이번 게임은 뭐냐니까 각기 상대방의 보드에 있는 요 섬들의 위치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데 섬들의 위치를 제각기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각기 각자가 원하는 곳에 섬이 다 위치가 되고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앨리스는 이렇게 섬을 돈 거예요. 그리고 밥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밥의 화면, 밥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보드는 이런 식으로만 표시가 돼요. 섬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내가 그 밥의 섬의 위치를 추정을 해서 딱 찍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33 코드 33에 있다고 찍었는데 여기 섬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까맣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딱 집었는데 그게 진짜 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섬의 형태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섬이 있어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바비 앨리스 여기는 앨리스의 보드고 여기 바비의 보드고 지금 이게 앨리스가 보고 있는 화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바비 보고 있는 화면은 이거랑 좀 다르겠죠 또. 그죠? 앨리스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바비 앨리스의 섬에 있는 위치를 딱 집으면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이에요. 그죠? 제가 생명이 아닌 이상 이걸 파란색으로 입을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각기 상대방의 보드에 있는 섬의 위치를 먼저 다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섬에 이걸 아일랜드라고 해내요. 아일랜드의 모양은 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는 닷 타입이고, 그리고 얘는 스퀘어 타입이고. 그리고 얘는 어털 타입이고, 그리고 얘는 L 타입이죠. 그리고 얘는 S 타입이고, 그죠? 다섯 가지 형태의 섬의 위치, 다섯 가지 형태의 섬을 각자의 보드에다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보드 가장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죠? 또 섬의 위치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각기 섬에 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섬의 위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지만은 게임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섬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섬의 위치를 정할 때도 섬이 바운더리 경계선을 빠져나가면 안 되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계선 빠져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의 입장에서도 또이 비슷한 그림이 형성되어서 밥은 자기 있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엘릭스의 섬은 보이진 않지만 자기가 맞춘 것은 이렇게 표시가 나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라도 지금 이 게임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부터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게임의 로직을 구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거. 게임의 로직을 구성하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게임 로직을 구성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엘릭스 코딩 프로그래밍으로 진행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앨리스와 바비 지구 대서양을 건너서 서로 위치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이 웹 기능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요 게임 로직을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꿔주는 그죠? 요 과정을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코딩을 해 나갈 거예요. 이런 게임들 코딩을 해 나갈 텐데 저는 이 수업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아마 한 일주일이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녹화를 다 끝냈는데 이 책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빨리 수업을 진행을 해서는 안 돼요. 상당히 시간을 좀 두고 코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코드들 다양한 코드들을 제가 그 로직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설명드리는 다양한 코드들을 보지 않고서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 나온 코드들 역시도 안 보고도 그대로 뭐 자기 에디트에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면 한 4, 5일 만에 녹화를 끝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여기 있는 코드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털이 잡힐 때까지 연습을 거듭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는 지식은 실제 실전에 쓸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눈으로만 이해하고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나중에 실전에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